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농심의 신메뉴 하얀 짜파게티를 먹어보겠습니다. 5월 8일에 출시되는 제품인데 저는 요즘 최고로 핫한 리뷰 유튜버 배운돼지님이 나눔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무려 왕복 5시간을 운전해서 받아왔습니다. 배운돼지님 감사합니다. 하얀 짜파게티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하얀 짜장면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하얀 짜장면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블로거분께서 유산슬 소스에 면을 비벼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다음에 직접 차이나타운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일단 확실한 건 오늘 하얀 짜파게티를 먹을 때에는 기존의 익숙한 짜파게티와 짜장면의 기억을 내려놓고 편견 없이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하얀 짜파게티 패키지를 보면 굴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적혀있고 여기 캐릭터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면 짜장면은 원래 검은색이 아니었다 하면서 짜장면의 기원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등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성품은 면과 스프 건더기가 있는데 확실히 스프 색이 연해 보이고 홍합불과 양배추 당근이 있어서 전체적인 맛의 방향이 어느 정도 짐작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조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끓는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준 뒤 분말 스프와 유성 스프를 넣고 비벼주면 되는 전자레인지 조리법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계란 후라이. 와, 진짜 맛있다. 아, 후추는 안 어울린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이걸 먹기 전에 기존의 편견을 좀 내려놓고 요거 자체로 한번 맛을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맛있는 뭔가 해산물 느낌이 살짝살짝 느껴지는 라면인데 거기서 이제 짜파게티 향이 은은하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새로운데? 반갑네? 맛있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전자레인지 조리법으로 했는데 면도 되게 꾸덕꾸덕하고 이 스프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저는 이런 맛이면은 또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러면 전자레인지 없이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완전 야무지게 비벼졌습니다. 야, 이거는 충격적인 맛인데? 잠깐만요. 너무 물을 적게 했나? 여러분, 하얀 짜파게티는 무조건 전자레인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물을 따라내고 거기에 비벼서 먹는다? 먹지 마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먹으면 안 되는 라면이네. 그 정도로 맛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아까는 그 짜파게티의 향과 해산물 느낌의 향들이 뭔가 은은하면서 되게 조화롭게 느껴지면서 면도 쫄깃쫄깃한 게 되게 완벽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밸런스가 와르르 무너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해산물 향 되게 인위적인 것 같고 짜파게티 맛이 나는데 이건 왜 따로 넣을지 약간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와 얘는 무조건 전자레인지로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족.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배운돼지님 덕분에 하얀 짜파게티를 좀 빨리 먹어보게 됐는데 일단 저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다면 보일 때 종종 사 먹을 것 같은 그런 신제품이었고요. 이걸 먹어보니까 그 인천에 있는 하얀 짜장면이 갑자기 막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얀 짜장면 맛집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뭐 감칠맛이 많은 짜파게티 같다. 그치? 신기하다. 짜파게티 같은 색깔이 아닌 짜파게티 맛이 나니까. 맛있지? 나 오늘 이거 판매되면 또 사줘. 그래. 내일이다 어차피.